정년이 1화 다들 잘 보셨나요? 김태리 배우 연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시대극을 위해 태어난 배우 아닙니까? 미스터 선샤인 이후로 다시 찰떡 배역 맡은 것 같아요. 시대가 뒤로 갈수록 더 안성맞춤인 배우입니다. 선사 시대로 가면 연기 신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스토리 전개도 엄청 빨랐습니다. 사실 초반에 정년이가 국극에 빠져들게 되는 건 진짜 뻔한 클리셰 그 자체여서 진행도 빠르게 빼버린 것 같아요. 근데 정년이 본체 배우가 워낙 연기를 잘하고 발성도 엄청 좋은 배우라서 중반에 잠깐 정년이가 자기가 본 국극 대사 따라하는데 이미 너무 잘해버리니까 소름 돋더라고요. 2화 예고를 보면 정년이가 일단 오디션은 떨어지는데 악착같이 남아서 달라진 자신을 보여주며 차근차근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너무 기대가 되고 설렙니다. 이미 원작이 있긴 하지만 사실 원작하고 다른 부분들도 이미 공개되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방영이 되면서 또 얼마나 달라진 부분들이 있을지 그걸 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충격이었던 게 정년이 엄마 역으로 문소리 배우가 나와서 정년이 엄마도 자주 나오나 했는데 이덕화 배우부터 해서 문소리 배우도 특출이 더라고요. 요즘 드라마들은 특출도 빵빵하게 해서 배우로 진행을 어림짐작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도 정년이 엄마 과거도 있어서 다시 등장하시긴 할 것 같더라고요. 정년이 드라마가 진행이 기대에 못 미쳐도 저는 김태리 배우 연기 때문에 계속 볼 것 같습니다. 저렇게 초롱하고 생기있게 연기하는 배우가 정말 흔치가 않거든요. 일단 1화는 너무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저는 2화 리뷰로 다시 뵐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